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출어게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출어게인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는 이제 시험이 더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런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또 이제 기출을 보는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3월부터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다 기출이랑 관련이 된 거라 이제 기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꼭 이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이 강의가 또 마찬가지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좀더 치중을 둬야 되는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나름의 계획을 다 하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자료가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 강의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예복습을 할 것이냐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진짜 정말 하루하루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그냥 반복하실 때도 눈으로만 반복하고 그냥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요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출 문제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든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출 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나 측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과정과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출 어게인은 우리가 가장 빠르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이제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문제를 읽고 문제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뭐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읽었지만, 글자는 읽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론을 달달 다 외우고 있어도 뭘 쓰라고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 상황을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론을 정리를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이론을 우리가 지금 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기출을 연도별로 한 10년치를 다볼 건데, 8년치죠. 우리가 본 강의에서는. 근데 그걸 우리가 막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에, 이제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이 적용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작성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답안을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든 기출 문제를 보든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문제를 풀러 이제 시험장에서 푸시든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아, 여기에는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조건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부분을 이제 빠르게 문제마다 짚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마다 내 약점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론은 충분히 정리하고 있는데 문제 파악하는 게 어렵다. 그럼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들은 다 되고 괜찮은데 이론을 잘 외우지 못했고 아직 키워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뭐 인출이 아직 잘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다 되는데 나는 깔끔하게 답안 쓰는 게 여전히 어려우실 거예요. 다들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는 써볼 수가 없지만 이제 연도별 문제 중에서 뭐좀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실전처럼 답안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이 모든 부분을 문제마다 빠르게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출 어게인은 빠르게 연도별로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짚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시면서 나는 복습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라는 걸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출어게인은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면서 이제 여러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우리가 시험치기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한 자료를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만 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도 기출어게인 강의이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아시고 꼭 정말 알차게 하나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볼 건지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이제 다 보신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지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어게인에서 다루는 문제는 서답형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제외하고요. 서답형 문제로 하는데, 처음 제가 이제 이거 시작했을 때는 그냥 본 강의에서 그 해당하는 최신의 기출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제 이걸 다 볼 수가 없고 너무 많아지고, 작년도 5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여러분들 계획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건 13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것인데, 13학년도부터 우리가 본 강의에서 다 보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했던 13학년도부터 15학년도 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사실 고래도 될 것 같은 게, 13학년도 출시 이런 것들은 문제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크하시는 식으로 하시고, 조금 그래도 옛날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가 본 강의에서 오늘부터 하게 되는 거는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한 회, 그러니까 한 주에 두 개년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초중 차례대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연도별 기출에서 제외를 하는 거는 유치원 교육과정 문제, 초과정 문제, 그 다음에 특과정 문제도 옛날 문제, 교육과정 문제는 옛날 문제라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이랑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건 또 전공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법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물었는지 출제 영역 정도 확인하고 자세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 전공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체크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유초중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특수교육 하게 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연도별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은 매년 똑같이 연도별인데 강의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매년 새로운 기출이 있잖아요. 그럼 23학년도 문제를, 우리가 오늘 16, 17학년도 문제를 볼 거지만, 이걸 보면서도 저도 또 23학년도 기출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조금씩 또 설명도 길어지고 해서 자꾸 강의 분량이 좀 많아지는데, 제가 또 시작하면서 저도 다짐을 한 게, 우리가 너무 강의를 길게만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저도 그 안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큰 계획은 이제 유초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UAB, 초등 AB 있는데, 유초는 교육과정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 유특 문제 AB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초등 문제 한꺼번에 보고, 중등은 문제수가 좀 많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특학이고, 그래서 중등은 AB 나누어서 이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해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네 타임으로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두 개년씩 쭉 이제 차례대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뭐 요건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문제 분석을 먼저, 문제 상황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상황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답안, 이 문제에서, 근데 이것도 답안의 키워드 같은 경우도 모든 문제를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뭐 많은 또 상당수의 문제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아 이거 쓰라는 거구나 라는 게 쉽게 파악이 되는 건 빠르게 넘어가고, 어떤 문제들은 문제가 뭘 쓰라고 하는지, 답안의 조건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문제에서 꼭 중요한 답안의 키워드, 그 다음에 놓쳐선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자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오늘 좀 첫 주라 한꺼번에 나눠드린 게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일단 나간 자료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주 나가게 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 원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량이 좀 상당해서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은 원문 자료가 혹시 그대로 뽑아놓은 게 원래 있으시면 그거 그대로 보셔도 돼요. 저는 연도별 기출 그냥 원문 그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 뭐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보셔도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원문 자료 그대로 이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드리게 되는 것이 해설 자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오늘 받으신 해설 자료 보시면은 이제 해설 자료가 있는데, 저는 기출 어게인 할 때 해설 자료는 막 이론 해설이나 이런 거 거의 실어 드리지 않고 예시 답안이랑 이런 것들만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지금 보시던 거예요. 그걸 똑같이 또 보실 거고 다들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시기부터는 자료를 점점 줄여나가셔야 돼요. 줄여나가시고 꼭 봐야 되는 걸 보고 내가 보던 자료를 더 줄여나가고 압축해가고 해야지, 지금 또 막 그렇게 해설 자료 막 나가고 이런 거는 별로 많이 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 해서, 이제 일단 해설 자료는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 답안입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드리는 건 예시 답안이에요. 물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어인데 서술형 문제 같은 문장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게 쓰실 수 있어요.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추가한 게, 해설 자료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메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매 문제마다 중요한 이 문제의 이런 핵심 테마들, 이런 거 이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개념적 모델, 기능평가, 전이진원 이제 유트 거예요. 어쨌든 요게 나오면은 뭐 인출하실 때 활용하신다던가, 이제 한눈에 보면서 아, 이 문제 이게 나왔는데 내가 뭐가 자신 없는지, 뭘 정리해야 되는지도 이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시 답안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주 나가게 되는 게 맥서브예요. 요건 이제 저랑 기출변형 강의 같이 하셨으면 다 받으신 자료이기는 한데요. 요게 이제 또 기출 어게인 올해 강의하면서 조금 저도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제 뭐 시도랄 게 막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시간상 우리가 조금 더 바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도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기 때문에 매주 연도별로 보면서 모든 영역을 거의 대부분 건드리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는 이제 본 강의에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기출 어게인에서. 근데 맥서브를 가지고 제가 이제 10주 동안 우리 기출 변형하면서 봤잖아요. 그거 하면서 보니까 요걸 가지고 좀 빠르게, 정말 빠르게 큰 틀을 영역별로 4주니까 매주 한 3개 영역 정도씩 정말 빠르게 짚어보면, 큰 틀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세부적인 키워드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빠르게 하자라는 의도로 빠르게 그래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맥서브도 이제 지금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받으신 거는 7, 8월에 처음에 나눠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맥서브도 제가 7, 8월 강의하면서 10주 동안 점점 뒤로 갈수록 처음에 취지를 약간 잃고 점점 분량이 많아졌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압축을 하려고 처음 시작한 건데, 물론 뒤에 장애 영역이랑 이런 것들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줄일 게 많이 없어가지고 했지만, 그걸 아무튼 더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이 맥서브는 앞부분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장애 영역으로 가면은 제가 최대한 더 줄일 겁니다. 줄여서 더 압축해서 맥서브 파이널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일명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매주 우리가 사이사이 하던가 앞시간에 몰아서 하던가 해서 매주 빠르게 영역별로 틀을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드린 이제 기출 원문이랑 그 다음에 기출 문제랑 해설 노트랑 맥서브가 이제 매주 나가게 되는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있고,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거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요거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안 작성을 그래도 놓지 않고 그래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매주간을 나눠드리는 건데, 이제 첫 시간이라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있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깔끔하게
채점하는 사람이 봤을 때잘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쓰지 못하면, 그리고 또 시험장 가면 많은 변수와 엄청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습을 잘했어도 많은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답안 작성하는 그것을 몸에 좀 배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연습을 좀 하루에 한 문제라도 아니면 이틀에 한 문제라도 하시면서, 네,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이제 답안 작성을 꼭 하시고,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연도별로 모든 답을 다 써볼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기출문제도 단순한 것도 많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뭐꽤 많죠.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 최신의 문제로 올수록 적용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뒤로 올수록 문제가 많은데,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 한 며칠 정도 남았지? 이제 한 60일? 60일 정도를 이제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 문제, 60문제 쓰자. 이런 목표를 세우신다던가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일정하게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첫 주랑 한꺼번에 나간 자료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연도별 출제 영역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고 그냥 한눈에 연도별로 문항별로 어떤 주제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를 볼수 있도록 한 간단한 정리 자료인데, 이걸 원래 저는 작년까지는 기출 강의 할 때, 기출 어긴 할때 매주 나눠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정리되어 있는 거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도별로, 문항별로 특학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졌는지를 쭉 보시면, 요런 걸 그냥 한 번씩 이거 가지고 막 공부할 건 아니지만 인출할 때 그냥 떠올려 볼게 없다던가 그럴 때 넘겨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아 정말 골고루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게 정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흐름들을 또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활용하시라고 그냥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간 자료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매년 많은 분들이 활용을 되게 잘하세요. 이거 되게 도움이, 그러니까 정리하기 되게 좋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요건 조금 분량이 되죠. 영역별로 출제 테마 리스트를 정리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개별화 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개별화 교육부터 우리가 쭉 이제 순서대로 하게 되는 지체중복 건강까지 영역별로 이제 나왔던 출제 테마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출제 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많이 나와 있는 건 그만큼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뭐 인출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이거 쭉 보시면서 뭐 정리할 거, 뭐 추가적으로 할 거, 보완할 거 이런 거 체크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꺼번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자료들은 오늘 나가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자료들은 아니고 첫 시간이라 이제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도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계획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요 영역별 출제 테마 리스트는 우리 맥서브 볼 거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 서브 볼때 간단하게 띄워놓고 이 영역에서 뭐가 주로 나왔었는지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 뭐 매주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띄워놓고 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 이 강의에 대한 거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만 보시면, 오늘 9월 9일, 오늘은 이제 16, 17학년도 이렇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빠르게 통합 개별화. 오늘 이제 맥서브 보는 거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빠르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며칠이죠? 10월 초? 그죠? 9월 마지막 주? 그때가 추석이라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쉬기로 하고요. 쉬기로 하고 요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요때 이제 뭐 인강 요거 제공되는 거 보셔도 괜찮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막 몰아서 보기 어려우니까 추석 연휴가 또 이번에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활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 연도별 기출 문제를 본다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이제 조금 뭐 공부만 하시거나 올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예 기출 어게인 오시기 전에 날을 잡고 16, 17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험 치듯이
모의고사 치듯이 풀어보고, 물론 우리가 기출을 많이 보셨거나 하면 눈에 익은 문제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새롭게 본다 생각하고 실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뭐 내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풀어보고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은근히 이게 내가 다 본 기출 문제지만 또 실제로 답 쓰는 것처럼 하려면서 하면은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내가 중등이면은 중등 문제 한 해에 해당하는 거라도 시간 딱 정해놓고 실제처럼 답 완전히 써보고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어차피 계속 문제를 푸는 연습은 하실수록 좋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제 보시고 강의는 매주 9시에 시작을 하고요.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뭐 20년, 19학년도부터 조금 더 그렇고 최신의 문제로 올수록 문제 하나하나마다 볼 것도 많고 적용할 것도 많고 해서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강의 시간은 9시부터 6, 7시 사이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이 한 달 근데 뭐 추석까지 하면 5주 과정이 될 텐데 그 과정들 동안 이제 물론 다른 공부들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고 정말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16, 17 기출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맥섭으로 통합, 개별화, 평가, 공학 이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 먼저 맥섭 한번 볼게요. 맥섭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 통합을 먼저 볼게요. 맥서브. 자, 앞에 보실 거고 이게 좀 접촉 불량이라 제가 이걸 또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가끔 자, 그래서 맥서브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선 개별화 통합을 볼게요. 그래서 개별화 통합이랑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주로 많이 나왔는가라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해서는 법입니다. 법.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목표 진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그리고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별화 교육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이거 정확하게 용어 그대로 외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해서 또 여러 차례 나왔던 게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 세우려면은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거기엔 제한이 있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 교육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 쭉 그냥 리스트 순서대로 보시면 통합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말 그대로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팀 모델 이건 이제 뭐 중도중복장에서도 중요하지만 통합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까만색으로 13 되어 있는 거 뭔지 알아보시겠죠? 그냥 13은 그냥 시험 그 다음에 까만색 13은 추시 때 나왔던 거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아무튼 보시고 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다수준 중복교육과정 이런 것들 여러 차례 나왔고요. 정상화의 원리라는 개념도 한번 다뤄졌었고 교수석 수정 여러분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왔죠? 요거뿐만 아닙니다. 사실 교수석 수정이 문제구나 라고 딱 눈으로 보이는 걸 그냥 정리한 거고 조금씩 뭐 문제 상황을 줬거나 이런 거는 또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 보시면 유특 올해 문제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주제가 또 나왔는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 조정 전략도 사실 직접적으로 평가 조정 전략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나온 것이지 문제 상황으로 주거나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뭐니 뭐니 해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협력 교수랑 협동학습. 교사들끼리의 협력, 학생들끼리 협력하도록 하는 거 또래 교수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장애 이해 교육이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통합교육 하면 뭐 주제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나올 수 있을 법한 주제들이. 그래서 이런 게 주로 나왔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맥서브 개별화 교육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여러분 우선 한번 지금 이제 계속 지금부터는 외우셔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리한 거 외우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뭐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중얼중얼 하신다던가 하시면서 키워드 생각해 보세요. 개별화 교육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개별화 교육은 누가? 각급 학교회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에 적합하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하게 무엇을 포함하는 것? 교육 목표, 방법, 내용,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교육이다. 정의도, 이런 정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유초는 교직연수를 쓰잖아요. 그럴 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개별화 교육을 하기로 했으면 팀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구성은 여러분 얼마 이내에? 2주 이내에. 팀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팀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을 인적 어떤 팀 구성원들을 다 포함을 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 이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 누구죠, 여러분? 주체. 각급 학교회장, 그죠? 각급 학교회장. 각급 학교회장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법을 볼 때는 책임 주체 정리해야 되고요. 시기가 있으면 시기 정리해야 되고 요소가 있으면 요소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 요것도 구분해서 보시죠. 그죠? 그래서 책임 주체를 직접적으로 쓰라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팀 구성을 했으면 팀은 무엇을 작성할까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화면이 조금 어둡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조금 어둡죠? 조금 어둡죠? 좀 어두운 것 같네요? 지금 근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조정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번 시간은 그냥 할까요? 조정을 하고 할까요?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긴 하세요? 그럼 일단 하던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통합교육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조정을 하고 할게요. 보이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개별화 교육 계획은 얼마마다? 매 학기마다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시험지로 진짜 잘 나오는 거. 개별화 교육 계획의 내용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건 외우시는 거예요. 그대로 용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제일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엇? 인적 사항.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무슨 수준?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 다음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요거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평가 방법 아니고 평가 계획. 용어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무엇할?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무엇과 무엇? 내용과 방법. 그대로 점검하세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으로 주고 나온 거, 안 나온 거, 있는 거, 없는 거 써라 뭐 이런 요소 쓰라는 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로 해요.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전입 학교에 얼마 이내에 송부해요? 14일 이내에 송부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이랑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특수교육 교원. 그죠? 그래서 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은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거다. 이런 용어들, 표현들도 그대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서 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무슨 평가를 할까요? 학업 성취도 평가. 그죠?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해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그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은 이게 가장 잘 나오고 나온다면 다 거의 다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보 수집한다 그랬죠. 정보 수집의 결론이 있죠, 여러분. 정보 수집의 결론.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방법으로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키워드예요. 정보 수집을 어떤 한 방법에 치중해서 보게 되면 그쪽 측면에 해당하는 정보만 얻게 되어서 학생이 정말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표준화된 검사 도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강약점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표준화 검사 도구에만 의존하면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걸 키워드로 알아두시고 다양한 방법이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목표는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요. 목표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서술하는 건 개별화 교육에서도 중요하지만 행동수정에서도 중요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수업 계획을 할 때도 목표 쓸 때 구체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건 크게 나누어서 어떤 목표로 나뉘어지죠?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장기 목표에 따라서 단기 목표가 구성이 되고 합니다. 그런 틀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진술하는 방법 여기가 이제 또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조건 이거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조건. 그죠? 조건을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죠? 상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취해야 되는 행동. 이 행동을 정말 또 구체적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술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락 기준이라고도 하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수락 기준. 이 행동이 수행되었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락 기준 되셨죠. 그래서 이걸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은 요 안에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짚어본 것은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통합 교육으로 넘어가서 자 통합 교육도 마찬가지로 제일 기본은 법입니다. 그래서 통합 교육이 법에서 일단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셔야 되겠어요. 통합 교육의 정의 법에서 이제 정의하는 정의가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 거에 이제 통합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시면 통합교육은 어디에서 통합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환경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도에 따라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키워드죠.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무엇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교육에서는 키워드가 차별 금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통합이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걸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키워드고 통합교육은 다 같이 있는 다 같이 이제 통합이 되어야 하니까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통합교육을 이제 하기로 한다. 당연히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하죠. 그러면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통합교육의 원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역할이겠지만 완전한 의무사항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거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무엇을 작성해요? 통합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소도 외우셔야죠. 몇 개 요소 있죠 여러분? 네 개가 있죠. 첫 번째 무엇 조정? 교육과정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인력? 요게 뭐 이제 바뀐 지 좀 돼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보조 인력이 아니라 무슨 인력? 지원 인력의 배치. 그 다음에 무엇을 지원하는 거? 학습 보조기기 지원. 그 다음에 무슨 연수? 교원 연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해라. 이건 기출로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통합교육을 그리고 실시한다는 거는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시설 설비와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설 설비와 교재 교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학급의 위치와 크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따로 물어볼 수 있겠죠. 위치는 어떤 위치여야 돼요? 위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쉬워야 되죠? 교내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어디랑 가까워야 해요? 세면장, 화장실과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법적인 측면에서 특수학급의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을 써라. 그러면 교내 이동이 쉬워야 된다. 여기랑 세면장, 화장실과 가까워야 한다. 그 다음에 크기. 크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요? 일반 교실과 동일한 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조정 가능하다? 44까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 교구도 갖추어야 된다고 했죠.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재 교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갖추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두 부분이 바로 뭐냐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정도 교육활동에 맞도록 무엇을 어디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교육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죠.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대체 기구.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제시하면서 교재 교구를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가장 기본,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통합교육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기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용어들은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세하게 보실 건 없고 기본 개념, 정상화의 원리.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도 다뤄진 개념이긴 하죠. 정상화의 원리는 이제 특수는 어디에 해당해요? 사실 정상화의 원리라는 건 특수는 비정상, 일반은 정상이라고 처음부터 나눠놓고 특수가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사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모든 부분에서 뭐 교육, 환경, 자료 뭐 다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자라는 게 정상화입니다. 탈수용시설화는 아주 옛날에 수용시설로부터 벗어나자 이거고요. 주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류는 참고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요즘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원래 이제 어떤 되게 핵심이 된 용어였습니다. 한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메인스트리밍.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그냥 아예 한글로 메인스트리밍이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주류화입니다. 그래서 주류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주류랑 뭘로 나눠 놓은 거예요? 비주류로 나누어 놓은 거라는 거. 그래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걸 주류화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한 용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네, 그래서 일반 교육이 행정적으로 주도를 하고 같이 다루자. 물론 이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그게 일반 교육 주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통합을 이제 강조한 게 바로 최소 제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되 어떻게 하자? 최소한으로 하자.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하되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최소 제한 환경이죠. 그 다음에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무엇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리를 하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에 본 완전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처음부터 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 용어 규정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선분리, 후통합이 완전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어는 분리해놓고 모으자라고 하는 무슨 식 통합교육? 모음식. 근데 완전통합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떼내어서 풀아웃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게 바로 포함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통합교육의 연계적 배치체계라고 하여서 요건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적절한 어떤 뭐 특성이라던가 요구에 맞추어서 다양한 환경에 배치가 될 수 있고 또 학생이 뭔가 개선이 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환경으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법적인 내용 보셨고 이제 교수적 수정. 통합교육에서 또 진짜 많이 나오는 개념, 그러니까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수적 수정이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정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정의 보시고 다섯 가지 유형 보셔야 되고 사실 교수적 수정은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막 다양하게 책 많이 읽어보고 이런 시기는 물론 아니지만 계속 교수적 수정은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수적 수정 같은 경우는 개념 하나하나 보시면서도 아 환경 수정하는 예시는 이런 거지, 자료 수정의 예시는 이런 거지라는 걸 계속 짚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 상황을 주고 뭐 저기 해당하는 뭐 예시를 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놓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수적 수정은 정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서 뭐 개념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단계 있고 하죠.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적 수정의 정의의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정의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또 교직논술 쓰시거나 그럴 때 문장을 똑같이 외워서 달달 쓸 수 있다면 뭐 써도 되지만 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기보다는 정말 여기서 빠져선 안 되는 키워드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교수적 수정은 어디에서의 수업을? 일반학급, 그죠? 일반학급에서의 일상적인 수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에 무엇을 최적합한 수준으로? 양과 질을, 그러니까 많이 질적으로, 무조건 많이만 참여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과 질을 모두 다 최적합한 수준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은 유형입니다. 환경 집단화, 방법, 내용, 평가에서 수정하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반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고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유형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교수적 수정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지나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환경?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리적 환경에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물리적 환경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 요소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뭐 소음도 되고 조명도 되고 뭐 위치도 되고 배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물리적인 거고, 사회적 환경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다뤄졌었거든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교수석 수정을 했다는 건 통합을 한다 하기 위한 건데, 사회적 통합이 안 되면 학생이 어떤 걸 느껴요? 나는 여기 소속원이 아니구나. 나는 좀 혼자, 나는 그냥 좀 다른 친구랑 다르구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학생이 뭘 느끼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속감. 나도 여기 일원이구나. 나도 여기에 한 친구, 내 이 구성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책임감. 역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교수 환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단화는, 교수적 집단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집단화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수업의 뭐 내용이라던가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1대1을 하는 것에서부터 전체 수업을 하는 것까지 집단화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전부 다 집단화가 되고요. 방법에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죠? 활동, 전략, 자료. 활동은 누가 하는 거? 학생이 실제로 하는 활동을 쉽게, 뭐 재미있게, 뭐 구체적으로 활동 중심적으로 바꿔주는 게 활동 수정이고,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든 교수 전략을 다양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전부 다 들어가고요. 자료는 뭐 감각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고쳐줘야 되거나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내용의 키워드는 여러분 뭐였죠? 교수 내용을 수정한다는 거에 키워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수준.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 내용의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준 자체를 바꿔주는 것 자체가 학생의 어떤 수준에 맞게 내용의 수준을 바꿔주는 게 내용 수정입니다. 그죠?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꾸는 거는 방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내용 수정하는 거랑 방법 수정하는 거 중에 뭐가 더 수정을 많이 하는 걸까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내용 수정을 더 많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교수석 수정은 최소한으로 할까요? 최대한으로 할까요? 교수석 수정이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으로 해야 최대한 동일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내용 수준을 우선적으로 할까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까요?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래도 좀 참여가 어렵다,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내용 수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평가. 평가는 여러분, 교수석 수정에서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건 다시 크게 두 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 방법 고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지로 다 자주 출제가 되고 많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평가 조정 전략을 쓰는 것, 그죠? 평가 조정 전략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을 알아두시는 겁니다. 평가 조정 전략 매우 중요하고요. 요거는 시각, 청각, 의사소통장애, 지체 중복 장애 이런 거 장애 영역별로 할 때도 여러분들 강론 보시거나 이론서 정리한 거 보시면은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하시다가 보이면 많이 봐두세요.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은 여러분 요 정의를 많이 안 보시거든요.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의 정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유형, 요거는 뭐 당연히 외우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의 우리 또 정의, 키워드가 뭐였죠,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은 평가 방법을 바꿔주는 건데요, 바꿔주는 건데 무엇을 훼손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뭐 훼손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의 목적을 뭐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 괜찮아요. 목적에서 어쨌든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별 학생에게 맞게 쉽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 반응 형태 뭐 이거 등등등을 수정 조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어요? 원래 평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그죠? 그래서 유형은 이것도 늘 이제 책마다 평가조정 전략을 설명하는 그런 뭐 유형의 분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크게는 환경, 도구, 방법으로 나누고, 환경 안에 다시 뭐가 있죠, 여러분? 공간, 시간, 그죠? 도구 안에 자료, 인력, 그 다음에 평가 안에 방법 안에 제시, 응답. 제시는 여러분, 제시는 학생에게예요, 학생이에요. 학생에게 시험 문제, 평가 문항 이런 걸 제시할 때 방법을 다르게 해주는 거고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반응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봐두시고, 옆에 조정하는 방법의 예시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조정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평가 방법,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건 여러분 다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안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점수화를 할 수도 있고 합불, IP 점수화, 그 다음에 준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했는지를 보면서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주는 방식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다면적 점수화는 몇 명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면적 점수는? 한 명이 평가해요? 여러 명이 평가해요? 한 명이, 그죠? 이거 가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 평가하는데 왜 다면이에요? 학생의 여러 면을, 여러 측면을 보는 거예요. 노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면을 본다라고 해서 다면적 점수하고요. 공동 점수하는 한 명이 평가해요? 여러 명이 평가해요? 다수가. 여러 명이 한 학생을 같이 평가하는 것을 공동 점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목 점수는 항목을 정해놓고 점수를 배치를 해서 점수를 하는 것이고 자기평가, 자가평가, 계약 점수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안적인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차. 절차는 IP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교수적성의 절차죠. IP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과에서 교수적성이 필요할까? 교과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정보 수집하는 게 바로 3, 4단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반학급에서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일반학급에서 우리가 선택한 교과, 과학이면 과학 시간에 이 친구가 어떤 학업 수행과 행동을 보이는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가, 뭘 어려워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야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과학 교과의 몇 단원에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틀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윤곽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원별로.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큰 틀을 정하고 그걸 또 이제 보면 교수적성의 유형이 다섯 가지지만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무슨 유형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고안하고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평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절차도 여러분 한번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던 게 꼭 언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나왔던 영역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교수적성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팀. 팀 보시겠어요? 팀. 자, 팀은 다, 간, 초 이렇게 나뉘어지죠. 키워드만 볼게요. 다학문적 팀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다학문적 팀의 핵심은 뭘까요? 팀원은 여러 명인데 어떻게 활동할까요? 독립적으로, 각각, 독립적, 각각, 막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각각,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평가 그 영역에서 도움을 받지만 이들끼리는 각각인 거예요. 아주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뭐 연락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각각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간학문적 팀은 각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키워드가 뭐예요? 그들끼리 뭘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있죠? 공식적인 경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협력을 더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각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학문적 팀은 여러분 키워드 뭐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초학문적 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초학문적 팀은 팀 구성원이 진단을 할 때부터 교육 실행하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진단할 때부터 교육을 하고 또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그래서 함께 어쩌고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이제 많이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죠? 진단할 때 함께 하죠. 무슨 진단해요? 원형 진단. 원형 진단 키워드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형 진단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같이 동시에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그런데 이제 학생이 막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반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 원형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 책임자처럼 학생의 행동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학생의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로 하면서 학생이 다양하게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형 진단 있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으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중재도 동시에 학생을 두고 막 할 수 없으니까 주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역할 방출, 역할 이양, 역할 양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학문적 팀 그러면 원형 진단, 역할 방출 요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정인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초안문적 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협력교수로 넘어갈게요. 협력교수는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협력교수의 뭐 각각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많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외우실 내용들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협력교수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협력교수를 적용한 거냐, 그 유형을 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교수 유형마다의 그 특징적인 핵심을 이제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판단을 잘못해 버려가지고 다른 엉뚱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보고, 지금 우리가 짚어볼 건 각각의 협력교수의 키워드가 뭐냐. 이 협력교수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대안교수라고 하려면 이것만 있어야 된다. 뭘까요, 여러분? 뭐죠? 뭘 구성하는 거? 집단 구성했다는 게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집단을 어떻게 구성해요?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대집단을 교사 1번이 맡고 2번 교사가 소집단을 맡는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 소집단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할까요? 심화, 보충. 그렇죠? 심화도 될 수 있고 보충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대집단에서, 한 수업에서 대안교수를 하죠. 그러면은 그 대안교수를 하는 동안에 이 소집단은, 요 소집단 있죠? 요 소집단은 이 한 수업 안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한 수업 안에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한 수업 안에서. 지금 대안교수 하기로 했어요? 그 소집단 구성했죠? 그럼 그 소집단 구성원은 한 번에 대안교수를 하는 수업 안에서 자꾸 바뀌어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수업 안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정. 제가 이렇게 쓰는 게 고정시켜라 이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한 집단인 거죠. 그러니 대안교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했을 때 늘 소집단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계속 똑같이만 들어가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낙인, 분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소집단이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가 유의점이지, 한 수업 내에 대안교수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거 아니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늘 똑같은 친구들이 소집단에 들어가는 식으로 고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안교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효과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쭉 빠르게 보시면서 보완하시고, 내가 잘 뭐 몰랐던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스테이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또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스테이션. 스테이션이라는 건 제일 먼저 뭘 나눠요? 영역을 나눕니다. 그쵸?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나눠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 세 개의 영역은 각각 같은 내용을 다뤄요? 다른 내용을 다뤄요? 각각 다른 내용이라는 거. 각 스테이션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 스테이션은 교사가 한 명씩 맡아요. 스테이션 1은 교사 1, 스테이션 2는 교사 2, 스테이션 3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학생들끼리 독립적인 활동하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스테이션이니까 각 교사도 맡는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핵심입니다. 두 교사는 지도하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른 내용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스테이션을 1번부터 이렇게 다 돌아야, 한 바퀴를 다 돌아야 전체 내용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들끼리 이제 소집단을 구성해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게 스테이션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바로 비교를 하기가 좋은 것이 평행교수.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또 뭔가요, 여러분? 전체를 크게 어떻게 몇 개 집단으로 나눠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한 집단을 맡고 또 한 교사가 한 집단을 맡는데, 이 두 집단에서 한 수업에서 평행교수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 집단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동시에 두 교사가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교사는 맞는 내용, 지도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내용을 각 집단에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배우는 선생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배울 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타입에 따라서 좀 덜 배울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는데 아 이게 평행 교수일까 스테이션일까 헷갈린다.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두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티칭. 팀티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두고 두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요? 함께 가르칩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분담할까요? 역할을 나누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개념을 지도한다 그러면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교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주로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조율이 필요하고 뭐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냥 단순한 역할 분담에 머무를 수 있다는 단점들도 있죠. 그래서 팀티칭은 함께 이제 지도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수 보조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수 보조는 여러분 한 교사가 무엇을 맡아요? 그냥 전체를 맡습니다. 전체를 맡고 한 교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말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어떻게 지원하는 게 키워드일까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교수 보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문제 상황을 봤는데 한 교사가 수업을 전체적으로 맡고 한 교사가 일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안교수인가 교수 보조인가 좀 헷갈려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집단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집단 구성을 한 상태로 그 특정 학생들에게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셔서 교수보조랑 대안교수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돌아다니니까 뭐 의존적일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산만해질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교수는 아무튼 요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그거에 따라 여러분 지금은 빠르게 넘어가지만 장단점, 효과 요런 거 정말 잘 나와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무슨 유형인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외우신 내용들을 쓰실 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협력교수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행교수랑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에 대해서 비교해서 차이점을 써라 이럴 때도 그냥 아무거나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내용 측면에서 써라 집단 측면에서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조건들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쓰려면 일단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력교수 보셨고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여러분 이제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 몇 가지 있죠,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참여해야 돼. 누구는 덜 참여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동등한 참여. 그 다음에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서로서로 좋게 영향을 주고받는 게 뭐예요? 긍정적 상호 의존성. 여러분 협력교수에서 물론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원리를 보는 건데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 의존은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서로 의존을 하는 거고 서로서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요건 이제 네 가지 원리 중에 있어서 용어가 나와서 표시를 한 건데 그냥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만 따로 떼어서 보시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협동 학습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무슨 상호 의존성? 과제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다 같이 활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에 대한 상호 의존성? 보상의 상호 의존성. 이걸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협동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같은 유형이지만 1, 2, 3, 4, 원지에 따라서 과제 상호 의존성은 있지만 보상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크게 과제와 보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한번 이제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보신 건 네 가지의 원리고 동등한 참여, 긍정적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동등한 참여를 다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원리가 뭐예요?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나는 내 책임을 다한다. 뭐죠? 개별 책무성.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협동학습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적인 협동학습이 되려면 이런 원리가 필요해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네 가지의 원리 또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사람에 따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늘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긍정적 상호의존성이랑 개별 책무성.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협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개별 책무성을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협동학습의 유형입니다. 협동학습의 유형인데 협동학습의 유형은 유형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다 보진 못할 거고 지금 유형별로 협동학습의 유형별로 여러분 우선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형별로 절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절차. 그 다음에 절차마다 사이사이에 좀 봐야 되는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AI는 그 절차에서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자료를 주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보상을. 그래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과제에 있어서 뭐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그래서 보상을 개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집단으로 이제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형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점수 산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협동학습의 유형별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구분해서 봐주세요. 제일 이제 기본 오브 기본 협동학습의 가장 기본이 바로 스테드가 되겠죠. 그래서 스테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같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소집단 구성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단 구성도 이제 통합교육에서는 다 무슨 집단 구성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집단 구성. 요거 그대로 나왔죠? 요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는 방법 요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제 봐두셔야 되죠. 그래서 좀 평균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과 좀 높은 학생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이질적인 집단 구성.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점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출된 개별 점수는 처음에 했던 초기 점수에서 향상된 점수의 점수만큼 이제 개인 점수가 되고요. 팀 점수는 개별 향상 점수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팀 점수를 산출해서 보상한다. 스테드가 가장 기본입니다. 스테드에서 이제 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형성평가 대신 뭐를 하는 거죠? 토너먼트 게임을 하는 게 바로 TGT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소. 직소 아시죠? 직소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직소. 해처모형. 그래서 모든 직소는 1, 2, 3, 4가 있는데 모든 직소는 무슨 집단, 무슨 집단이 있어요? 원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집단이 있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해쳐서 모이는 게 기본 원리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직소는 요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2, 3, 4. 최근에도 이제 요게 좀 다뤄졌었죠. 주로 우리 강론에 보면 2, 3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걸 우리 좀 복습. 1. 1에서 2로 오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뭐가 자꾸 보완되고 추가돼요. 그렇죠? 1에서 2로, 2에서 3로, 3에서 4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추가해보니까 아 요거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에선 여러분 원래 무슨 보상했죠? 개별 보상했어요. 개별 보상하니까 무슨 의존성이 없어요? 보상 의존성이 없는 거, 상호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 투로 가면서는 플러스 뭘 했어요? 집단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집단 보상. 그래서 그냥 2에다가 쓸게요. 2에다가 원에서는 개별 보상을 했는데 2에서는 플러스 뭘 했느냐? 집단 보상을 했다. 원의 그 원리를 그대로 하면서 집단 보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집단 보상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해처 모여를 하는데 해처 모여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들끼리 막 연구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걸 배워서 평가에 참여하는 게 어려우니까 뭘 주자? 평가에 대한 유예기. 이 유예라는 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요게 3에서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해처 모인 다음에 평가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문가 집단의 그 연구 과정에서도 평가를 좀 하자. 평가를 몇 번 하자? 두 번 하자. 그래서 재평가 두 번 하자. 평가를 한 번 더 하자. 그게 4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직소는 해처 모여가 기본인데 1에서 4로 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거 짚어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기출문제로 많이 나온 게 비교적 많이 나온 게 TAI입니다. 왜? TAI는 틴
팀이 보조하면서 무슨 학습하는 거예요? 개별 학습하는 거니까 특히 특수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AI는 제일 중요한 게 개별적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TAI는 너무 중요한 게요. 제일 먼저 무슨 검사예요? 배치 검사를 해서 사전 검사를 해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각 학생의 무엇을 파악해서 집단 구성을 하죠? 수준에 적합한 수준에 적합한 수준을 평가한다. 수준에 적합한 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맥서브 다시 보면서도 오탈자나 이런 거 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조금 표현이 어색하네요. 사전 검사를 통해서 각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에서 집단 구성한다 했죠? 그렇다고 해서 수준별 집단 구성인가요? 아니면 이질적 집단 구성인가요? 이질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준에 적합한 집단 구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막 동질적 집단, 이게 전혀 아니에요. 무슨 집단? 이질적. 그래야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준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그래야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검사하고 집단 구성, 이질적으로 집단 구성 했죠? 그러면은 학습 안내지를 먼저 주고 문항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학습 안내지는 이런 공부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거 안내해 주는 거고요. 문항지는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될까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훈련 문항지, 여기에서 몇 퍼센트 도달하면? 100% 도달하면 무슨 평가를 받게 되고 형성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밑에 보시면은 기능훈련 문항지를 모두 마칠 때까지 모두 마치는 거니까 몇 퍼센트? 100% 수행할 때까지 기능훈련 문항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에 도달하게 되면은 무슨 평가? 형성평가. 형성평가에서 몇 퍼센트 이상 도달하면? 80 이상 도달하면 무슨 평가를 치르는 거예요? 단원평가를 치르고 단원평가의 결과가 개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팀 점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중요한 과정 하나가 이제 너희들 서로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각자 필요한 공부해. 근데 그렇게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단 교수 또는 책에 따라서 직접 교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교사는 각 집단에서 어떤 수준의 학생을 불러내요? 각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 동일한 수준의 친구들을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같이 모여. 그래서 같이 직접 교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단 점수 산출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고 TAI가 특히 절차 하나하나를 좀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나머지는 간단히 보십시오. LT 나온 적은 없지만 강론에는 여기저기 나오니까 함께 학습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봐주시고 GI랑 이제 쿡쿡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었습니다. GI 같은 경우는 둘 다 근데 열린 모형이라 보상을 막 체계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GI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GI는 아 이게 GI구나. 제일 먼저 이제 집단 탐구 연구잖아요. 제일 먼저 전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주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제를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무슨 주제를 나누어요? 소주제를 나누어서 소주제별로 소집단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집단끼리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 게 GI가 되겠어요. 근데 GI를 하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바로 쿡쿡이 됩니다. 그래서 쿡쿡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 뭘까요? 제일 먼저 대주제가 있어요. 그럼 대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무슨 주제? 소주제가 있겠죠. 그럼 소주제별로 집단 구성이 됐죠? 그럼 집단 안에서 다시 무슨 주제? 미니 주제. 한 사람의 한 미니 주제를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협력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쿡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고 다시 이제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과정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협동학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 마지막으로 또래 교수 같은 경우는 또래 교수에서 뭐 중요한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읽어봐 주세요. 사전에 훈련해야 되는 거. 왜냐면은 또래 교수라는 게 어떤 학생은 튜터고 어떤 학생은 튜티니까 정확하게 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교사들의 역할이 뭐냐. 또래 교수는 이제 또래들끼리 공부하는 건데 교사의 역할은 뭐냐.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피드백 제공하는 거.
지속적으로 관찰 피드백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냥 일임하거나 맡겨두고 나는 그냥 내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도록 사전훈련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 제공하고 지도 점검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나왔죠. 또래 교수가 워낙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특이신 분들은 유특 개론책에 나와 있는 거 별도로 유특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공통적으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연령, 다른 연령,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학급 전체냐, 분리냐. 그 다음에 여기 시험지로 나왔죠. 능력에 따라 역할 반전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역할 반전은 뭘까요, 여러분? 누가 튜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또는 낮은 수준의 학생이 더 높은 수준 학생이 튜티를 해보는 거고 전문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튜터 튜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자체가 또 어떠한 새로운 경험이 될 수가 있고 배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단서나 전제가 없는 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호혜적일까요? 비호혜적일까요? 비호혜적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비호혜적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또래 교수의 비호혜적이라는 건 튜터 튜티가 역할을 교대하지 않고 처음에 정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강조가 되는 게 펠스 CWPT, CSTT 이렇게 해서 어떤 또래 교수? 호혜적인 또래 교수. 그죠? 그래서 호혜적인 또래 교수가 강조가 됩니다. 이거는 다 중요하죠. 그래서 펠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장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읽기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펠스는 특징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절차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건 이제 학습장에 할 때도 보시게 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튜터 튜티가 역할을 교대해서 서로 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거라는 거. CWPT는 전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또래 교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CSTT 같은 경우는 CWPT 같지만 그러니까 협동 학습을 하면서도 무엇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또래 교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CSTT는. 그러니까 협동학습 집단 안에서 또래 교수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CST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호혜적인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통합교육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봤어요. 그래서 키워드 보셨고 우리 잠깐 끊었다가 여기 조정도 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